205장 드립니다. 205장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이루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동안 면류가 확실히 네, 우리 힘들지만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29장들입니다. 29장이요. 찬송하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되어 사랑의 내 일시도 얼음 안
하니까 379장이요. 반석이에 터간 모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불이 쳐도 반석이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살기도 살기세 우리 집 자리세 만세 반석이에라 우리 집 자리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불이 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살기도 살기세 우리 집 자리세 만세 만석 위에라 우리 집 자리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둘 때 세운 공룡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이 반석이에다 우리 집 자리세. 네, 안초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저 하나님만 알고 예수만 알고 살던 우리들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삶으로만 그저 어영부영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참된 진리 속에 참된 하나님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대통령도 예수를 안 믿는 대통령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여 악한 죄 가운데 아버지 빠져가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온전히 솔직히 고할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문턱만 밟고 문턱만 더럽히는 발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념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조금 아프면 조금 귀찮고 힘들면 우리가 입으로 찬송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저 엉벙둥벙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우소망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령들만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바로 서서 주의 뜻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신령들이 되게 하시고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눈은 모든 죄 가운데 늘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성령이 인도하시고 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하늘 소망교회를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나팔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힘들고 고난 중이지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영원히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손길을 통하여 더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성령의 손을 대고 하나님 악한 마귀를 쫓아낼 때 우리의 영속에, 우리 신령속에, 우리 삶속에 악한 것이 떠나가고 물러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애통하며 간구하여 하나님 저들도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도하실 때, 증거하실 때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어둡고 괴로운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아먹은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밖에 나가서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 볼 때 정말 매를 맞더라도 따귀를 맞더라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이끌어온 승용기들이 발길이 우리들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 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요 또 저희들은 그 일들을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사모님 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가정가정 신령들이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악한 하나님 우리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침범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여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바로 세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귀한 백성이 귀한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어보니 슬픈 나를 세상도 천국으로 아우라 할렐루야 찬양하지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받으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걸림에 하늘아 내 맘속에
귀신들이 조화리라 구걸이라 예수 예수 오신 곳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든 거짓 신이 종교에 속하지만 이 기독교만은 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종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종교란 죽음이 두려워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들의 현 주소가 어딘지 우리 교회들의 현 주소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참 신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그것을 분명히 천명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서도는 성경은 국가 위에 있으며 성경은 정치 위에 있으며 성경은 헌법 위에 있다라고 저는 이 교회의 규약을 만들 때 반드시 쓸 겁니다. 절대로 교회가 정치의 하신으로서 하지 않을 것이며 이 교회가 정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이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남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이요.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오늘 불평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불평하지 말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이 시간 지혜가 이거죠. 지혜가 네,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 10절이요.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평강을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부른 찬송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 주 손에 두루마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림이 있더라. 내가와 애굽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제가 서두에 기도 가운데 이제 종교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짧고 굵게 살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와 저는 갈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고민하는데 주님이 내가 세운 교회가 종교냐 그런 반응을 계속 주세요. 내가 세운 교회가 종교냐. 나는 종교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교회 이름 가운데 종교교회도 있어요. 종교교회. 나는 종교를 세운 게 아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만든 단체를 세운 게 아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단체를 나는 세웠다. 그게 교회다. 제가 계속 요즘 종교세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이요? 그게 뭐 아까워. 저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라고요. 이름이 종교세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정이 뭐냐면 내가 세운 교회가 종교냐 이거예요. 그냥 세금 내라 하면 좀 낼 수 있어요. 종교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그 이름 자체가 지금 기독교를 경멸하는 겁니다. 저는 곧 저희 교회 규약을 만들 겁니다. 규약. 1조 1항에 하늘수망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하늘수망교회는 정치 위에 있다. 하늘수망교회는 국가 위에 존립한다. 하늘수망교회는 헌법 위에 있다. 성경은 헌법 위에 있다. 하늘소망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의 녹을 받는다. 대략의 내용이 그렇게 서독이 시작될 겁니다. 아마 주길철 목사님이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었겠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본 순사들의 칼이 있는데 어떻게 신사참배를 거부해요? 비록 그가 뭐 이렇게 약을 투여한 그 주사바늘에 죽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어떻게 죽었던 간에 그가 그 일제 시대 때 그 총칼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떠나도 이 교회가 사라져도 저는 절대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제가 고백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짧고 굵게 예. 그리고 저희 교회 규약을 인터넷에 오픈할 겁니다. 교회는 국가 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국가 위입니다. 하늘소망교회는 일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들이다. 교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임임을 선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못하면 노가다를 뜰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외치다가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한테 주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자들에게 주신 신장을 봤을 때 저도 이들처럼 얘기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신장이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심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왼 길로 가도, 다른 사람들이 다 왼쪽 길로 가도 저는 오른쪽 길로 갈 겁니다. 저희 교회 규약을 만들 텐데 그럴 거예요. 주변 목사님들이 네 신상이 안 좋으니까 그 길을 가지 마라. 신상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외길을 가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 죽었지 두 번 죽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죽음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힘들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여기를 갔습니다.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한테 세금 받아가면서 하청했을 때 세계대전이 벌어진 이후에 독일의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정치와 결탁했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세금을 받아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히틀러한테 복종하게 된 겁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단돈 천 원도 받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한테 받으면 됩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한마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내가 세운 선지자 에스겔아, 일어서라. 내가 너 에스겔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라. 이스라엘 자손 나오는데 이 에스겔이요. 에스겔이 주전 주님 오시기 전 약 이 에스겔서가 593년에서 571년의 이 기록들입니다. 이게 이 내용들이 이게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나서 이 기록한 시점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나서 위쪽은 북이스라엘이죠. 한 국가가 두 개로 나뉘지죠.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열 지파에 속하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 지파가 열 지파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아무튼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나서 두 번째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의 기록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요.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같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포로의 한 명 가운데 뒀을까요? 자. 지금, 여기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남유다 사람들을 뜻합니다. 남유다 사람들. 자. 유다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오라. 그들과 그 열조가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대. 마음이 강팍한 자랍니다. 이 강팍하다는 것은 이 강팍하다는 게 마음이 굳은 건데요. 불평, 원망이 꽉 찬 거예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썩어 문드러진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제니라. 선지자가 있는 건 알 거래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네 주변이 그렇다 이거. 네 주변에 너를 찌르는 것이 가득하다 이거.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해역한 족속이요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말지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인데요. 오늘 강박하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이 하나님의 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뭘까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슬픈 노래와 애곡과 슬퍼서 곡하는 거예요. 재앙의 말이 기억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어떤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반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나옵니다. 4절에 마음이 강팍하다. 불평과 원망으로 꽉 차가지고요. 이 때마다 있잖아요.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때마다 치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이 다윗 시대나 뭐 엘리야 시대나 사무엘 시대나 하나같이.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힘들면은 불평합니다. 서로가 불평합니다. 근데요, 불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누가 귀신 들리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박한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 마음 딱딱한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0절입니다. 제가 종교세를 내는 그러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1,000원 낼 거예요. 1,000원. 김 목사, 자네 급여면은 1,000원과 2,000원 낼 거예요. 제가 종교세를 내면요, 1,000원을 낼 거랍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세금을 내면 1,000원이랍니다. 1,000원,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종교세를 걷는 건 대형교회를 향한 대형교회가 타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략입니다. 어떤 변명을 들어놔도. 그러나 이것은 이번 정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누이 계속 진행됐던 것입니다. 2년 유예, 뭐 몇 년 유예, 유예. 한마디로 지연, 또 연기하다가 이번 정권이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한 거지. 절대로 이번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삼지 마세요. 때가 된 거예요. 왜요? 한국교회가 말을 안 듣거든. 한국교회가요, 말을 안 듣거든. 회초리를 들어대겠거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방종을 하거든요.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대먹지 못해 갚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방 국가의 왕을 완악하게 하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칩니다. 국가의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불평하지 말자. 두 번째, 불평. 불평하지 말 또는 불평 원망하지 말자. 두 번째, 불평 또는 원망의 결과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저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나라 같이 가자고 설교를 하는 거지. 장난이라 하고, 제가 이 단에서 내려가면 많이 까불기도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떠듭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하면 아하고 어하면 어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머저리 갔다 하더라도 저는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속이 뒤집어져서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이요. 우리 민규가 읽어줘요. 민규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하나 빠졌습니다. 대적하여 서로 대적하여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 정죄,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지옥을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도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구원은 쉬운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 목숨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서로 사랑해야 심판을 면하리라. 면하리라. 하나님 말씀에는요 다 구원론이 있어요. 말씀에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은 완성이요 진행이요 현재 진행이요 미래형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미래의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현재 완료요, 과거 완료요, 과거요, 현재요, 현재 진행이요, 미래요. 모든 시제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다윗이 죽이려고 들지 않지만 그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기름 부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떠났든 안 떠났든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가 죽일 듯이 예를 들어 제가 국성이가 버르장부 잡게 교회를 떠났어요. 죽일 듯이 그냥 그 떠난 이후로 국성이를 막 욕을 하고 막 비판을 하고 응? 정죄를 하고 못 간다. 똑같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던 간에 목회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던 간에 성도들이 이를 갈고 원수 대하듯 하고 막 쌍욕을 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편 있잖아요. 다윗의 기록을 다 찢어야 돼요. 왜요? 다윗은요 아주 악랄합니다. 악랄. 전 누구누구 목사님보다 더 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전 목사님을, 전 누구누구 목사님을 위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끝없는 비판이 아니라 이제는 손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자, 잠언 19장 3절입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교회의 규약을 그렇게 만들도록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는 진짜 멋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 교회들이 시시해지고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하고 그래서 주께서 웃으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규약을 여러분들과 함께 통과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그걸 내야 되거든요. 만약 제가 종교세를 인정하면 그 세무서를 내야 되는데 세무서 직원이 뭐야 이거? 교회는 국가 위에 있다? 교회 규약인데 뭐 그걸 그잖아요. 교회 정관이었죠. 정관. 한마디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언합니다. 선언문. 그럼 결국 못 받아요. 아, 목사님 지금 이게 정관이 아, 저희 정관인데요. 그럼 못 받죠. 아니 교회가 무슨 당연한 거예요. 세무서 직원님 당연한 겁니다. 아, 대화가 안 되네. 아니 교회가 종교가 아닌데 무슨 종교세를 걷고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교회는 국가위 있다니까요. 아, 이분이 대화가 안 돼. 아니 제가 대화가 안 되네 지금 세무서 직원님. 지금 저 이번 정권이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이 헌법이 있다는 걸 이해되세요? 아, 이해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네 지금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죠. 안 보이는 신을 믿고 있는데 대화가 돼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데 대화가 돼요? 저들의 고향은 여기, 이 유한한 여기 세상이 여기가 저들의 본향이고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니까?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되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이 헌법이 있다. 깜짝 놀랐어. 충격 먹을 거야. 집에 가서 아마 충격 먹을 거야. 성경은 헌법 위에 있다. 반드시 명제돼야 돼. 교회 정관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 정치가 절대로 교회를 치면 안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 국가. 그 정권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하수노릇 하잖아요. 하수노릇 하잖아요. 하수노릇. 히틀러한테 하수노릇을 했더니 독일 국가들이 독일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독일 교회를 보세요. 독일 교회를요. 저희 교회예요. 지난날의 영광은 어디로 갔어? 이 아시아권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낸 그 독일 국가는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왜요? 정치의 하수노릇 했거든.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자,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생이 뒤틀리는 것은 원망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뒤틀리는 건요. 원망이랑 같이 순환되게 되겠어요. 자, 천안에 왔어요. 취업이 안 돼. 주위를 지키려니까. 취업이 안 돼. 제가 누굴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자꾸 그렇게 되면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원망이. 내가 괜히 천안에 와가지고, 다른 데 있었으면, 나팔소 목사님 깎아내가지고, 아니, 다른 분들은 뭐 한 달에 두 번 뭐 주의를 조금 얻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분은 그냥 깐깐하게 한 달에 네 번 다. 심지어는 주중에 수금 가운데 하루를 예배를 드리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주의만 들어봐요. 신앙이 지켜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 제가 평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됐나? 거의 못 듣습니다. 피곤해. 그러면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일요일 교인. 자, 그런데 돈을 떠나서 신앙을 지키려고 이제 달려들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아마 좋은 사단님을 붙여주지 않을까. 무릎을 꿇는 만큼
제가 살아보니까 무릎을 꿇는 만큼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내 삶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지금 이 고난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시구나라고 풀무풀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연단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편 31편 37편 1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불평하지 말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고요. 두 번째는 불평, 원망의 결과를 봤고요. 불평, 원망의 결과요. 세 번째입니다. 불평, 원망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10절까지 우리 육민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37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런 사람들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성실하대요. 그분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래요. 야, 멋있네, 그쵸? 그분의 그 성실하심을 내 삶의 식물로 삼으래. 그러니까 그분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 이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선정 사님이 그렇게 힘든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살아있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께 성실하심으로 권사님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참, 이게요, 서점에 가면은, 이게 액자에 많이 들어있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래서 오늘 원망, 부평을 피하는 방법 바로 이 4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려면요. 그분을 한마디로 바라보라는 건데,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건데 그분을 기뻐하려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안투자 원사님 오늘 아까 기도하시다 보니까 그 저 3만 명, 4만 명 교회에 그 어떤 장로가 기도하는 거랑 수준이 달라요. 보통 교회 가면요 막 엄청난 기도를 해요. 엄청난 기도. 근데 본론이 없어. 본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형식이야. 왜냐?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알아야 대화가 되지. 알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알아야 성령님과 대화가 되지. 여러분들 성령님을 정확히 알아야 성령님을 불러도 초자야. 그래 내 딸아. 그러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누구냐? 그럼 어떡할 거야?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원망과 불평을 피하는 방법.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래요. 불평하지 말래.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여러분들 알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잖아요. 그분도 여러분을 바라보고요. 그분의 눈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자,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원망, 불평을 피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뻐하려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 신자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해냈으니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모르니 교회들이 갈 바를 모르는 것. 욥기 1장 1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름이 욥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갈 바를 모르고 헤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순전하대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네, 자녀를 말하는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야 양이 7천 와 약대가 3천이요.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가 3천이래. 우와 엄청난 거부네. 어?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이 동방사람은요. 요단강.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동편을 말해요. 동편.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아람 뭐 에돔, 뭐 모압 족속 그런 민족들을 말합니다. 요단강 우측에 쫙 깔려 있죠, 그렇죠? 네,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요단 동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래. 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참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까봐 염려를 했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은요, 천사를 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를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아들 딸이요. 그럼 천사를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에게서 나왔다는 그 뜻 같아요. 당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는 것과 다릅니다. 수준이. 이들은 우리의 부리는 자입니다. 부리는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천사는 우리 하급이라서, 우리 아래라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받드는 자로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자, 여호와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이유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명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이 사자는 이 종들을 말합니다.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사람, 이 스바사람은요, 아랍인을 뜻해요, 아랍인이요. 고대 아라비아의 주류를 이루었던 이 스바사람은 유목민족인데, 다시 말해서 아랍사람이에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형 여기저기 막 전하는 자가 많아요.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이 갈대아 사람은 BC 주전 6세기경에 근동 지역을 제패한 신바벨론 제국 사람들이에요. 자,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이 새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바람이 크게 불었대요.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쯤 되면요, 우리 호영이 같으면은, 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저한테 무슨 뭐 원한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 막 땀을 치고 막 콧물, 핏물, 눈물에 아마 눈에서도 핏물 나올 거야. 정말 억울해가지고. 내 아이들이 다 죽었대. 온 세상에 다 날아갔어요.
근데 보면요, 지금 보면은 보면은 꼭 보면은 자연재해 같고 스바 사람이 한것 같고 갈대아 사람이 한것 같은데 사단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뒤에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자,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 고대 한마디로 저 그 요단강 동평 사람들, 그러니까 옛 아랍 사람들이죠. 이 근동 쪽 옛 아랍 사람들은 큰 슬픔을 표현할 때 겉옷을 찢는데, 그리고 머리털을 확 밀어버린대요. 근데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머리를 못 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머리를 못 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랍 사람들은요 슬픔이 밀려오면 머리를 확 밀어버린대요. 그리고 겉옷을 찢는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대,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그 핏덩어리가 나왔는데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핏덩어리, 그 어린 핏덩어리가 핏덩어리로 나왔는데 벌거벗은 채로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니, 이 마당에 찬송을 해? 20절에요. 땅에 엎드려 이 아랍 사람들 문안을 따라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요. 땅에 엎드려서 한 가지 다른 건 대다수의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욥은요 경배를 했다. 원망과 불평을 피하는 방법. 아무리 화딱지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취직이 안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예배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 저도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새벽 예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금식이었어요. 전 지금도 금식을 못해요. 전 하루가 딱 지나면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아, 정말 이제 속에서 막 불이 끓어. 그러면 이제 애들 뭐 먹으면 어떡하지? 우연히가 잠들어 가면 냉장고를 뒤져가지고. 전 지금도 목사이지만 하루가 딱 넘기면요, 아, 저 사람이 잠들면 음료수를 꺼내 먹을까? 밥을 먹을까? 그렇게 약해요. 자, 아무튼요, 이 욥이란 사람, 이 이후에, 이 1장 이후에, 더러 있잖아요. 더러 이제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까지 이 욥이 인내하는 걸 보는데요. 이 상황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이제 새벽 예배도 얘기했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요, 참 무서운 게 요즘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도 지각해요. 저는 제 얘기를 감추지 않아요. 저 요즘도 지각합니다, 가끔. 어떨 때는 두 번 연달아 빠진 적도 있어요. 처음에 막 다닐 때, 처음에 올 때. 아마 앞으로도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부족해서. 근데요, 새벽 예배 나오면은 저 가끔 졸 때 있고 잘 때도 있어. 너무 피곤할 때는. 호영이도 앞에서 졸고 저도 뒤에서 졸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새벽 예배 때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병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취직이 한다고 힘들고 뭐 하면은 불평하기보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막
막 벼룩시장 뒤지고 뭐 뒤지고 뭐 교차로 뒤지고 막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뒤지고 이 말씀을 뒤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차를 뒤지고 벼룩시장을 뒤지고 알바몬을 뒤지고 하지만 제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오늘도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어요. 직장 문제. 예,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한 청년인데 저한테 고민을 털어놨더라고요. 고민을. 아무튼 이 와경에 이 상황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욕처럼 저희도 예배의 자리로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